그래서 궁금해요. 다시 만나면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왜 그랬는지. 그냥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아씨. 기분이 막 유쾌하진 않았죠. 되게 좀 슬프기도 했고. 슬펐죠, 그냥. 예상보다는 조금 그랬어요. 네. 조금 더 안 좋았구나. 어쩌다 이렇게 됐지?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지 않을까요? 네. 궁금하기도 하고. 퍼스널룸보다는 무조건 X룸을 봤을 것 같아요. 제가 아는 네, 석영이는.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. 네. 네. X룸, 돌아가도 X룸 볼 것 같아요. 차단했다는 거잖아. 아 사진 너무 많다. 아 센데. 어, 세다. 내려놓고 놔주는 과정에 그냥 눈물인 것 같아. 내 생각은 그냥. 뭐 더 오래 만났으면 더 힘들었을 거다라는 말도 들었고 맞아.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 들었기 때문에 더 이제 앞으로 유정 씨한테 더 직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엑스와 새로운 사람 중에 선택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나는 대회를 크게 원하는 사람이 아닌데